박용택 5번 타자입니다. 타율은 2할 7푼 7리, 홈런 11개, 54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용택 황망이 잘 맞췄습니다. 좌중간 좋습니다. 좌중간 찌르면서 아 빠졌는데요. 자, 빠져나가면서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아, 박용택 2루까지, 자 2루에서 3루까지 도전합니다. 자 볼을 3루에 송구가 되고 있는데요. 3루에 슬라이딩 3루타. 박용택의 좌중간을 찌르는 3루타. 1회에 이어서 2회에도 LG의 주자가 3루까지 일단 갑니다. 아 지금은 잘 맞았어요. 아, 최근 들어와서 박용택 선수가 다섯 게임을 통해서 많이 타율은 떨어져 있지만 아, 지금 가운데 낮게 제구되는 공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쳤기 때문에 좌중간. 손인호 선수입니다. 2할 9리 홈런 없고 5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인호 볼넷으로 1루에 내보내는 손인환 선수입니다. 타율은 2할 5푼 홈런 2개 14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박경수 선수입니다. 초구 맞춥니다. 2루 땅볼. 자, 2루에 아웃됐고 1루에 아웃됐습니다. 3루자 들어왔습니다. 더블플레이. 아 이건 뭐 재수 실점이고 손민환 투수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점수가 편하게 야구를 아, 펼치는데요. 예. 이렇게 해줘야지만 됩니다. 먼저 선지 득점 LG 트윈스입니다. 박명환 선수 FA로 LG에 와서는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나 안타를 맞고 정말 에이스답게 투구 내용 좋습니다. 하지만 롯데 방망이 맞췄습니다. 원바운드 처리. 이종렬 2루수가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그룹으로 잡는 게 아니고 배로 막았죠. 아 정말 그 LG 선수들 예. 투지들 좋습니다. 박민호 선수가 워낙 잘 맞췄어요. 강한 타구였습니다만 이종렬 2루수가 바운드 처리를 지금 몸으로 했습니다. 네, 저것은 뭐 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이 됐고 김주창과 박기혁의 연속 안타, 2안타를 허용한 박명환 투수입니다. 자, 받았습니다. 홈바운드 찾지 못했습니다. 아, 좋아요. 2루자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수 1대2 동점, 롯데자이언츠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2인구의 적시타. 슈퍼소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대형 선수입니다. 3구 투수 옆쪽으로 중결 안타. 6회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다른 타자보다도 이대형 선수 아, 출루를 시켜놓고 굉장히 이제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아 최근에는 이대형 선수 아주 잘 쳐요. 이종렬 오늘 희생번트 삼진 세 번째 타석. 2루에 번트 됐습니다. 투수 잡아서 2루에는 늦었습니다. 1루에 아웃. 본회의 번트 성공하는 이종렬. 오늘 두 번 모두 희생타를 성공하는 이종렬 2번 타자입니다. 3번 타자 발대 선수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내 보냅니다. 베이스볼 주자는 1루와 2루. 4번 타자 최동수 초구 맞춥니다만 2루 딱볼입니다. 2루 잡아서 1루에 아웃. 1루에 더블플레이. 오늘 LG 트윈스가 더블플레이 3개가 나옵니다. 네 역시 손민환 투수 예상한 대로 내야 땅볼 유도해서 병살 처리를 시켰습니다. 정수근 선수 볼래 아, 또 이인구 선수에게 볼래. 4구 빗말렸습니다. 자 1루 땅볼 1루에 아웃됐습니다만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더 갔습니다. 투아웃 주자 2루와 3루. 자 방망이 맞췄습니다만 늦었어요. 박경수 1루에 아웃 3아웃. 잘로 2루와 3루. 아 박명환 투수의 선택이 옳았네요. 예, 과감한 승부를 펼쳤던 박명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득점 내지 못하는 롯데자이언츠의 7회 공격이었습니다. LG가 그동안에 뭐 홀드 부분에 있어서요. 류택현, 김민기 이 두 선수가 이기는 경기에 와서 참 잘 던져줬고 3구! 자, 중교수 뒤로 갑니다. 쭉쭉 뻗어갑니다. 자 타구가 살아가면서 역모션으로 잡았네요. 이대형! 아, 저 공은 잡네요. 이대형의 호수비. 아,
정말 이대형 선수 아 잘 쫓아갔네요. 이것은 뭐 강민호 선수가 아 제가 봤을 때 이 타구는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더만 아 이대형 선수가 펜스까지 쫓아가서 정말로 어려운 공을 잡았네요. 강민호가 낮은 공 걷어 올려서 살아나가는 타구였습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이종렬 선수입니다. 변화구 자 파스크입니다. 점프 잡지 못했습니다. 좌측의 안타 행운이 곁들여진 안타입니다. 네 아, 3루 길을 넘어가는 안타 아 역시 선두 타자 줄렙니다. 9회 말 이 찬스가 아 이 여태까지 쭉 4회 2회 별다른 찬스를 만들어가지 못했는데 1회는 대주자 박용근 선수가 나왔습니다. 발데스 발데스가 잠실구장에서 또 홈런을 많이 때려내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자 우익수 오익수 펜스 가까이 갑니다. 자 우익수 펜스 앞에서 잡아냈습니다.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우익수 플라이 아웃 다시 1루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야 이번에 뜨끔했을 겁니다. 손민환 다른 구장 같으면 이것은 넘어갔죠. 손민환 선수가 최동수 타자는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3타수 무안타 LG 트윈스가 1루 주자를 불러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2루에 두루시도 놓쳤습니다. 자, 뒤쪽으로 흐르는 볼 도루 성공하는 박용근 송구를 아주 좋았는데요. 아 이건 잡으면 예. 아, 타이밍적으로 아웃이 될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원바운드 되는 바람에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 코스를 풀카운트에서 낮게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손민환 투수에게도 참 어려운 승부였었네요. 강용택 타자는 3타수 1안타 첫 타석에 3루타가 있습니다. 얼마에서 5구 높이 뜹니다. 1루수가 네, 저것은 뭐 인필드 후라이 예. 잡으면 아, 안으로 들어갔을지 인필드 후라이 인프 외워를 예. 이제 선언을 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인필드 플라이 그러나 예. 밖에서 파울타구를 잡아줬습니다. 손일호 자 특가다 했습니다. 2루 아, 잘 잡았네요. 잡아서 1루 아우 아 정말 그리오? 대단합니다. 아 이 타구를 박기혁 선수가 아 정말 야 지금 이게 빠지면 경기 끝입니다. 예 아 박기혁 선수 잘 이 공을 잡아내네요. 사실 여기서 방망이 일단 잘 맞췄고 박기혁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이빙캣 11회 선두타자 LG의 박용근 선수입니다. 박용근 선수는 첫 타석 3구! 3구 안타! 중전 안타! 박용근 선수의 안타 아주 매섭습니다. 아 공 빠른 공을 스윙이 밀리는 것이 아니고 짧게 잡고 아 끊어지는 스윙 예 야무진데요. 가운데 몰렸고 박용근 선수 첫 타석에서 대주자로 나왔습니다만 첫 타석 안타 말대스 3타수 무안타 자 주자 스타트 1회 자 다시 한번 박용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볼 하나 놓친 것이 이렇게 큽니다. 아 박용근 선수가 대주자로 나와서도 도루 4구 다이빙 캐치 자 1루에 아우 아 기가 막히네요. 오늘 박남섭 이윤수의 호수비 수비들 정말 잘하네요. 최동수 선수를 거르겠군요.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최동수 선수 걸리고 마찬가지로 박용택 선수도 걸리고 채워놓고 말로 채워놓고 할 수 있는 예. 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 점을 내주면 경기는 끝나니까 이것이 뭐 최선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죠. 손인호 선수에게 이제 찬스가 주어집니다. 과연 친정팀을 상대로 해서 손인호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 이제 손인호 선수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7구! 볼입니다. 밀어내기 경기 끝. 점수는 2대1 LG 트윈스가 연장전에서 밀어내기로 결승점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